자, 동명사는 일단은 to 부정사보다는 내용이 적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to 부정사는 동사였던 애가 다른 여러 가지 품사로 변신을 하는데 그 중에 명사 노릇도 했다가 형용사 또 어떨 때는 부사 이렇게 세 가지의 품사 노릇 하는 게 to 부정사인데 동명사는 이름 속에 답이 나와 있어. 얘는 동사였던 단어가 명사로 변신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동명사. 그러면 쓰임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랑 똑같겠네. 그치? to 부정사에서도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동사였던 애가 명사 노릇하는 거. 그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니까. 자, 그래서 동명사라는 이름 속에서 답을 알 수 있었다시피 얘는 원래 이제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요렇게 변하는 거지. 뭐뭐 하기. 이렇게 명사로 변신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장에서도 명사가 하는 노릇을 그대로 할 거야. 원진아,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 하니? 주어 역할을 명사가 할 수 있지. 그지? 주어 쉽게 말해서 은는 이가 붙이는 거. 나는 원진이 는 할 때 그 나 또는 원진이 이게 주어잖아.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명사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명사가 아닌 것들은 명사로 변신을 해야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동사였던 애가 그렇게 변신하는 게 바로 동명사, 투부정사. 자, 그래서 이제 주어 역할하는 거 한번 볼게. 일단은 지금은 그냥 화면 보면 된다, 얘들아. 책 안 봐도 돼. 그냥 화면 봐봐. 자,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지. Riding a bike. 라이드 타다. 자전거를 타다라는 ride a bike를 riding a bike라고 동사에다 ing를 달았어. 참고로 동명사라는 거는 동사 원형에 뭘 달아주면 되니? ing를 단 꼴. 요거지, 그지? 동명사의 생긴 모습은 요렇게 생겼지. 자, 그래서 riding a bike라고 했더니 자전거를 타다가 아니라 타다라는 동사가 타는 것, 타기. 저 자전거를 타는 것은 is exciting. 요런 식으로. 신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신난다. 요렇게 했더니 riding a bike라는 이 riding a bike 여기까지가 문장에서 뭐다? 얘가 바로 주어 노릇하는 거잖아. 그치? 타는 것. 자전거를 타는 것. 그래야지 은 붙이지. 자, 그래서 주어로 쓰인다라는 거는 뭐뭐 하는 것은 은자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은 요게 주어. 자, 두 번째로는 주어 말고 또 보어 역할도 명사가 할 수 있지. 자, 여기서 말하는 보어는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 얘기하는 거야. 주격 보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주어는 땡땡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땡땡 걔가 바로 보어야. 그는 학생이다. 학생이 보어야. 그치? 내 취미는 자전거 타기이다. 그럼 여기서 보어는 뭐다? 자전거 타기. 그게 바로 보어야. 자, 예문을 직접 적어보자 그러면 my hobby 나의 취미는 얘가 주어겠지. 그 다음 동사 is, 이다. 무엇이다?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riding a bike라는 동명사가 문장에서 보어네. 주어는 뭐다? My hobby 얘가 주어고 그지? is 하는 얘가 동사고 얘가 바로 riding a bike가 보어야. 그래서 항상 보어는 주어랑 같은 거야. 주어인 my hobby랑 보어인 riding a bike가 서로 같은 거잖아. 그치? 나의 취미 equal 자전거 타기. 자, 그래서 보어로 쓰일 때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해석이 될 거야. 바로 앞에 뭐가 있으니까. 바로 앞에 보통은 이렇게 비동사 is 내지는 was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주어인 my hobby랑 뒤에 나오는 riding a bike랑 서로 같은 관계. 요게 바로 보어. 그러니까 이 역할도 역시 명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ride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나의 취미는 자전거 타다, 이다 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타다라는 동사를 타는 것, 타기 이렇게 바꾼 거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주어, 보어 그리고 목적어 역할도 당연히 명사만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런 역할 하는 거는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뭐를 하는 게 목적어잖아. 그래서 riding a bike를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로 쓰인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어를 가지는 그런 타동사가 바로 앞에 있겠지. 그지? 좋아하다, 뭐 사랑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멈추다, 뭐 원하다 이런 말들 뒤에는 뭐를 하는 목적어를 가지니까 이런 타동사 바로 뒤에 나왔어. 아, 그러면 이 동사의 목적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어 역할도 역시 명사가 하고 요때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 하고 을 붙겠지 뭐. 그치? 목적어니까.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게 동명사인데 걔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들. 자,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서 4번을 덧붙여 볼게. 자, 그냥 타동사의 목적어 말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 역할도 역시 명사가 하거든.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 있네. 자, 가지고 오가 펴라. 동명사. 자, 전치사 뭐 in, on, by, of, for, 뭐 about, 우리 이런 거 with, 이런 걸 전치사라 그러고 이런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 그거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근데 그 역할도 역시 동명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쉬운 예문 들어보자. I am good at. be good at은 뭘 잘한다라는 이야기고 at 같은 게 바로 전치사. 요거 뒤에는 태권도, 피아노, 영어 같은 명사가 올 수 있겠지. 나는 영어를 잘해요. 나는 태권도를 잘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뒤에 오는 뭐 피아노, 태권도 같은 명사, 요 역할. 이거를 우리가 이 동명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부르고 이 명사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역할을 동명사가 할 수 있대. 자, 그래서 여기에 swimming 같은 동명사, riding a bike 같은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역할 할 때 우리가 아 얘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뭐 전치사인 at이라는 요 전치사의 목적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지금 1번에서 4번까지는 이거는 다 원래 명사들이 하는 역할이고 동명사도 명사로 변신한 거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겠지. 근데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잠시 to 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었거든. 그러면 여기 1번에 있는 주어 역할하는 riding a bike를 혹시 to ride a bike로 바꿔도 될까요? 문제야 될까? 네. 네, 당연히 돼야죠. 그치? 이거를 to ride a bike라고 고쳐도 돼. to 부정사도 명사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문제야. 이번에 riding a bike 보어로 쓰인 얘도 to ride로 바꿔도 될까? 아, 얘는 안 되나? 네? 얘는 안 될까? 1번은 되는데 2번은 안 될까? 아, 얘는 돼요. 얘도 돼요. 똑같잖아. 그치? 타는 것, 타기. 그래서 얘도 to ride a bike로 당연히 바꿔도 돼. 됐니? 그러면 3번에 목적어 역할하는 riding 이거를 원진아 이거 to ride로 바꿔도 되냐? 네. 네, 지금은 돼요가 정답이야. 얘들아, 3번은 우리가 좀 주목을 했었어야 되지. 그치? 자, 잘 봐라. 왜?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로 쓰일 때는 앞에 있는 이 타동사 종류가 중요하대. 얘가 지금 like잖아. like는 목적어로 to 부정사 동명사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riding 해도 되고 to ride 해도 된대. 예원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지금 하는 이런 수업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구나. 그래. 자, 그래서 이때는 riding을 하든 to ride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앞에 동사가 like가 아니라 want면 want면 서연아 뭐 만들까? to만 되겠지. 만약에 enjoy면 수영아 이게 like가 아니라 enjoy면 그렇지. 그때는 동명사 ing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겠지. 그치? 엘리마 이게 만약에 finish면 아우 어떡해 ing래. finish는 동명사만 가진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앞에 있는 타동사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목적어가 writing만 된다 혹은 to ride만 된다 둘 다 된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구별해요? 외워야지. 그렇잖아. 그치? 특별한 무슨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그냥 외워줘야지. 여기서도 우리 한 번 더 외울 거야. 이거 진짜 여러 번 많이 외웠잖아. 근데 아직 완벽하게 안 외워졌나 보네. 그래서 오늘 요거 완벽하게 마스터 다 싹 외울 거야. enjoy, finish, stop, mind, keep 걔네들은 동명사고 want, hope, wish, decide, plan 뭐 얘네들은 to 부정사만 갖고 하는 요거 구별할 거야. 자, 그리고 4번에 전치사의 목적어 노릇했던 요것도 그러면 우리 혹시 to swim으로 지금 요거 바꿔도 될까? 성준아 이거 되냐? swimming을 혹시 to swim 얘도 to 부정사로 바꿔도 될까?
찍어볼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얘는 안 된대.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명사로 변신했을 때 쓰일 수 있는 거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그거는 못한대. to 부정사는 못한다. 이거는 오로지 동명사만 할 수 있대. 그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치? 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가능하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은 4번까지 책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는 김에 5번까지 싹 다 배울게. 동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총 이렇게 5번까지 다섯 가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5번까지 싹 다 외울게. 자 다섯 번째 역할은 얘가 좀 특이해. 얘가 이때까지 1, 2, 3, 4번들은 어쨌든 다 명사가 하는 역할이잖아. 그치? 실제로 명사의 역할인데 5번은 특이해.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한대. 어? 명사 꾸미는 건 형용사들이나 하는데 얘는 분명히 명사 역할한다고 이름도 동명사였는데 근데 지가 명사면서 다른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할 때도 있대. 근데 되게 제한적이야. 아무 때나 막 꾸미는 건 아니고 지가 꾸미는 명사의 용도나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경우로만 쓰인대. 이게 뭔 소린지 예문을 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많이 보던 예문이 돼 A sleeping baby가 있고 그 다음에 A sleeping bag이 있어. 자 일단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어. 둘 다 A baby랑 A bag이라는 명사를 누가 꾸며? sleeping이라는 ing 꼴이 꾸미고 있는 건 알아보겠지. 그치?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sleeping과 여기에서 sleeping이 둘 다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고 있어. 그러면 둘은 쓰임이 똑같은 걸까? 똑같은 ing일까? 생긴 것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두 개가 다른 거래. 이거를 구별해야 돼. 자 그러면 위에 거는 sleeping baby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잠자는 아기야. 말 그대로 아기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아기. 근데 밑에 거는 잠자고 있는 가방이냐? 가방이 잠을 자고 있니? 아니지. 밑에 거는 뭐다? 잠을 자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bag. 즉 침낭이야. 사람이 쏙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침낭 알지? 어, 우리 뭐 캠핑 가면은 잘 때 들어가는 침낭. 자 그래서 둘 중에 누가 1번과 2번 중에 누가 동명사게? 아까 동명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그 명사의 용도나 목적을 설명한다며.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그래. 그래서 2번의 요 a sleeping bag 하는 얘가 바로 동명사 ing래. 어 동명사가 이렇게 명사를 정말 꾸미기도 하네. 그지? sleeping을 위한 bag 즉 침낭. 그럼 위에 있는 sleeping은 뭐예요? 얘도 요렇게 baby를 꾸미는데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뭐다? 얘도 이름 있지 않니? 요런 ing? 응. 뭐라고? 사연이? 그래 얘는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바로 분사 좀 이따가 분사도 하겠지만 어 현재 분사 원래 분사는 하는 역할이 뭐니까 원래 분사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명사를 꾸미고 근데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는 실제로 이 명사가 지금 슬리프를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이 돼. 그래서 구별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스모킹 룸은 자 A smoking room이라고 했을 때 요 smoking은 얘는 정체가 뭐다? 현재 분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아우 시시해 이러면서 하음아 저 smoking은 뭘까? 현재 분사일까?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는 실제로 이 명사가 슬리핑을 하고 있네. 그치? 방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까? 아닐걸? 그러면 얘는 뭐다? 그래, 그래서 얘는 동명사야. 얘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방이 아니라 흡연을 위한 방이잖아. 흡연실. 그치? 그래서 너희가 요렇게 구별을 하면 돼. 얘를 풀어 써줘볼게. 자, 위에 있던 현재 분사 ing는 풀어 쓰자면 요렇게 돼. A baby. 아기는 아기인데 굳이 관계 대명사를 쓰면은 who is sleeping 요렇게 말하면 될까? 그지? 잠을 자고 있는 아기. 자 밑에는 그런데 봐라 a bag 가방은 가방인데 for sleeping 수면을 위한 가방 다르다 그지? 어 요렇게 해서 ing를 실제로 이 명사가 한다면 얘는 현재 분사 ing야. 자 그런데 요 명사가 이 ing를 위한 그런 용도의 명사라면 얘는 동명사인 거지. 구별할 수 있겠냐? 응.
자,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는 동명사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 요렇게 쪼로록 튀어나오면 되겠다. 됐냐? 됐나요? 그럼 문제야. swimming pool. 얘는 swimming 뭘까요?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지. 그렇지. 어, 풀이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스위밍을 위한 풀장이니까 그게 바로 동명사 ing야. 자, 그래서 동명사는 이렇게 쓰임이 1, 2, 3, 4, 5번으로 너희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되겠고, 그런데 동명사가 들어간 실제로 우리가 좀 자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수거랄까 쓰임이 있어,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단골 문제들이야. 볼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쉬운 거부터. BBZING 들어봤니? ing 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이야. 요때 ing가 동명사거든. 그래서 bbzing라고 표현한다. 뭐를 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feel like ing 들어봤니? feel like ing. ing 하고 싶다 라는 거야. 요거랑 조금 비슷한 거로 우리가 요거 있는데 would like, 대신 얘는 to 부정사. 오, 두 개가 다르다, 그치? Would you like 뒤에는 to 부정사고 feel like 뒤에는 ing야. 의미는 비슷해. 하고 싶다. 아, 하고 싶다 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세 가지를 쌤이 다 적어줄게. in ing, by ing, on ing. 참고로 이것들 in이나 by나 on이나 이게 다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쓴다 그랬으니까 뒤에 다 동명사 꼴로 ing를 썼겠지. 근데 얘네들은 의미를 좀 기억해야 돼. in ing는 이 ing를 함에 있어서.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ing 할 때 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자, by ing는 많이 봐서 알잖아. 이거 무슨 뜻? ing 함으로써. 요거는 해석 많이 해봤지? 응. 뭐뭐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on ing는 이거는 ing 하자마자 라는 뜻이래. 그래서 요거 삼총사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는 요 경우 요거 삼총사 정도는 좀 기억을 하자. 자주 쓰이니까요. 자,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be worth ing 요런 것도 있어. ing를 할 가치가 있다. 야, 그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이야기 있을 때. 그래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자, 그리고 또 정말 많이 나오던 cannot help ing. 예진아, 이거 무슨 뜻이냐? cannot help ing. 그치,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었대. 그치?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야. 안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것까지 좀 같이 알아둘게. cannot help 말고 help를 뭐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 뒤에 but 붙일 때가 있다. 그러면 뒤에 ing가 아니라 뭐더라? 어, cannot but? 동사 원형. 응, 같은 뜻이다. 어, 이 동사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인데, cannot help 하면 ing고 cannot but 하면 동사 원형이야. 요거까지 같이 알아둘게. 그 다음에 뭐 우리 정말 자주 쓰는 거 go ing, go shopping, go jogging, go camping, 그치? go fishing,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을 쓸 때 go 뒤에 ing, 걔가 동명사래. 자, 그래서 동명사를 많이 쓰는 거, 여기 책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책에 없지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쌤이 한 개 추가해 줄게. 너희가 적어봐라. 두 개만 추가할게. 자, spend 뒤에는 시간이나 또는 돈을 목적으로 쓰지. 그래서 spend 시간이나 돈, 그리고 동명사 ing, 요 표현. ing 하는 데에 그 시간을 혹은 그 돈을 쓰다라는 그런 뜻이지. 응. 그래서 요거. 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요거 spend 시간 ing를 한 개 덧붙이고, 그리고 한 개 더 추가할 거 밑에다 써야 되겠네. 자, have trouble ing 들어봤니? 요때 troubl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have a hard time 또는 어려움이라는 difficulty 등등. 자, 일명 have 어려움 ing. 요거는 무슨 뜻? 요 ing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 힘든 시간을 보내다 하는 요 표현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어, 동명사가 들어간 좀 자주 쓰이는 그런 구문들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하도 많이 봐서 거의 다 외운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야. 처음 보는 거 있는 경우에는 없으면, 책에 없으면 적어놔라. 66쪽에 D에 보니까 자주 쓰이는 동명사 구문이라고 나와 있잖아. 거기 없는 것도 여기 좀 있지. 그래서 없는 거는 너희가 따로 좀 필기를 하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동명사의 쓰임 설명 들었고, 쌤은 1번에서 5번까지 써줬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여기 3번의 경우 쌤이 별 표쳐놨잖아, 그지? 타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는 여기 있는 요 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또 책까지 책 66쪽이야. 앞에 쓰이는 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to 부정사, 동명사 둘 다 가지고 어떨 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거 있었잖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 어느 부분 하는지 알고 봐라 얘들아. 동명사 1번에서 5번 중에서 지금 쌤이 뭘 할 거다? 요거 3번. 어,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 요 타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ing를 쓸까, to를 쓸까, 둘 다 써도 될까? 그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 이제는 진짜 좀 외우자. 첫 번째, 일단은 to 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사들 쫙 한번 대볼까? 어. 어, 제일 늦게 온 사람이 한번 대볼까? 예? 자, like. 그래, 그렇게 쭉 대봐라. like, love, 좋아. 두 개에서 멈추기에는 너무 짧잖아. 두 개만 더 대봐.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hate, 싫어하고. 야, 그래도 begin, 시작을 했으면 응? start,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하자? 끝내지 말고 continue, 계속 해야지. 그래, 요렇게 외우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to 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가져 의미의 변화도 없어. 그러니까 I like swimming을 하든 I like to swim 하든 똑같다는 거야. 됐지? 일단 요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야. 더 있지만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그런 동사. 원진이가 해볼까?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그런 동사. 그래, want 나와줘야지. 또 hope 나오고 wish 나오고 또 좋네. decide. 아닌데, 걔는 아닌데, 여기 들어갈 애가 아닌데. 1, 2, 3, 4, 4개가 한개인가요? 없어. 또 문제야, 뭐 있어?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없어 혹시? 예, 플랜. 어, 플랜 좋아. 아, promise 책에 나와있지. 그래요. agree, 그치? 얘들아, 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머릿속에도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어. 쌤이 책에 없는 것도 추가적으로 적으면 너희가 적어라. learn, 어, 배우다, 얘도 들어가고 거절하다, 거부하다, refuse 또는 선택하다, choose. 혹시 적고 있니, 책에 없는 거는? 예원아, 이제 68쪽을 쌤이 설명하고 있었거든. 68쪽에 보니까 A번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B에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요게 2번이 B다,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책에 나와 있는 거 플러스 이제 뭐 이런 것들, 여기 또 없는 거 expect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다, 그치? 어. 그래서 얘네들은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진대. 되니? 다 해볼까? fail도 to 부정사 많이 가죠. 많이 할수록 좋겠다, 그지? 자, 그럼 세 번째로는 동명사,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그런 동사. 일단 enjoy 나오고, 그치? enjoy, finish 요런 애들 나와 주시고요. 또 멈추다라는 stop 여기 들어갑니다. 멈추다랑 똑같은 quit 당연히 들어가고, 계속하다라는 뜻의 keep, 꺼리다, 싫어하다 라는 mind, 동사로는 그런 뜻이죠. 마음이 아니라. 어. 그 다음에 연습하다, practice. 아까 전에 누가 give up 그랬는데 어, give up은 여기 들어간대. 동명사만 가진대. 그 다음 피하다, avoid, 부정하다, 부인하다, deny, 고려하다, consider, 제안하다, suggest,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 상상하다, imagine,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대. 됐어? 어.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해야 돼. 둘 다를 목적으로 가지기는 하는데 의미가 다른 것들이 있었잖아. 둘 다 목적으로 가지지만 의미가 각각 다른 그런 경우들이 있대. 일단 첫 번째로는 try 해볼까?
try는 to 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는 가질 수 있어. 대신 뜻이 달랐지. 어떻게? try to는 무슨 뜻? 노력하다, 애쓰다. to 부정사를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자, 그런데 try ing는 뭐더라, 동호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시험 삼아 그냥 한번 해보다. 자, 이렇게 의미가 달랐었고, 그 다음에 remember, forget도 나와줘야지, 그지? 기억하다 라는 remember, 그 다음에 잊어버리다, 까먹다, 그러니까 반대말이지, forget. 얘네들은 둘 다 목적으로 둘 다 가질 수는 있대. 투 부정사랑 동명사자. 그런데 의미가 어떻게 다르더라? 투를 가지면 요거는 해야 할 것을, 요렇게 해석하면 돼.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안 했어 아직. 투 부정사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잊어버리다. 그런데 동명사를 쓰게 되면 얘는 했던 것을이야. 실제로 과거에 했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했던 것을 까먹었네요. 실제로는 했던 거지. 과거에 실제로 했다, ing를 쓰게 되면 이런 의미 차이가 있대. 되니? 뭐 stop은 가끔 여기서 언급을 하긴 하는데 이건 아니야. stop은 어디 있어야 되니? stop은 여기 있어. 즉 목적어로 동명사만 가져. 그런데 stop 뒤에 to를 쓴 거 나 본 거 같은데요. 그건 뭐냐면 stop ing 쓰면 ing는 정말로 목적어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야. 자, 그런데 stop 뒤에 to를 쓰게 되면 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요 to 부정사는 부사래, 부사. 부사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잖아. 뭐뭐 하기 위해, to 부정사를 하기 위해 멈추다. 그러니까 이때는 to 부정사가 stop의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부사적 용법,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의미가 달라. 목적으로는 ing, 뭐뭐 하는 것을 하는 목적으로는 동명사만 써요, stop은.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고, 동명사와 to 부정사 각각 언제 뭘 쓰는지. 얘들아, 동명사는 부정 어떻게 하니? to 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걔네들은 다 부정을 어떻게 한다? 앞에다가 뭘 붙여? 앞에다 그냥 not 붙이면 돼. 그래서 not coming here, 여기에 오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not coming here 이렇게 쓰면 돼. not coming here was disappointing. 정말 실망스러웠어. 잠깐만, 그런데 여기 오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not coming here 주어 역할을 하려고 동명사 쓴 건지 알겠지, 그치? 여기에 온 것, 여기에 오지 않은 것, 그것은 was disappointing. 정말 실망스러웠어 라고 썼는데, 근데 누가요? 누가 여기 안 온 것이 실망스러웠는데, 그가. 아, 남들 다 와도 나는 그가 이 파티에 온다 해서 내가 왔는데 그가 이 파티에 오지 않은 것이 정말 실망스러웠어. 이런 말을 써볼게. 자, 그럼 여기에 그가 없잖아. 어떻게 쓰지?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불러?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잖아. 투부정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었지. 그것처럼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 따로 밝혀 써줘야 될 때는 써야지. 어떻게 쓸까? 아, 그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him이라고 투부정사 앞에 쓰면 돼. 근데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for him, for her 안 한대. 어떻게 하냐면 동명사 앞에다가 이렇게 쓴대. 목적격 또는 소유격으로 이렇게 그냥 쓰면 된대. 그러니까 그냥 him 또는 his라고 해서 him coming 또는 his coming 이러면 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야 될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 됐지?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람 이름이었다면 그냥 운제라고 쓰면 돼. 맞지? 아니면 운제즈 해도 된다고요. 됐니? 그래서 not 운제 coming here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그러면 운제가 여기 오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랑 부정하는 방법까지 다 봤대. 그치? 그래서 동명사 이렇게 봤으면은 일단은 동명사 파트는 됐어. 그래서 너희가